요즘 문자가 많다고 하잖아요. 문자 피싱은 또 어떤 거예요, 그러면?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, 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게 뭐 해외 결제 120만 원. 좀 더 걸렸다 최근에. 어? 형 그거 결제. 그래. 구글. 나 진짜. 와. 형수님이 그 결제했다고. 야 이거 진짜 저도 아까 와이프도 왔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제하는 게 아닌데. 나 결제 안 했는데. 결제 대응업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예. 보통 연락을 하죠. 예. 그러면 이제 피싱하는 사람이 진짜 상담하는 것처럼 해서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게 아닌가요? 이렇게 해서 그럼 명의가 도용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서 경찰청과 우리가 한라인으로. 그러니까 신고를 즉시 해줄 수 있다. 대신 신고를 해드릴까요? 그러면 보통은 예 해주세요. 그러면 전화 끊으시면 10분 내로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갈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피싱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요즘에 또 이제 많이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자녀를 사칭하죠. 엄마 뭐 나 지금 휴대폰이 액정이 깨졌어. 그래서 친구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급하게 지금 상품권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구입해서 그 일련번호 좀 알려줘.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많습니다. 로맨스 스킴이라고. 로맨스? 예, 근데 우리 김종민 씨한테 이제 외국 여자가 이제 여성이 이제 뭐 SNS를 하는 거예요. 보면은 혹해서 또 사진을 보면 굉장히 미인이시고 그럼 혹하죠.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 서로.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. 그래서 돈은 이제 선뜻 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요? 예. 그동안에 정이 있으니까. 예. 사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사진도 다른 자기가 아니라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면. 멀어서 못 보는 거니까. 전화도 통화도 하고요. 통화도 하죠. 통화도 하죠. 요즘에 통화도 합니다.